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경기 교육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재산 소식 최열희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경기도 교육청이 오늘 오전 10시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2023년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과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8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했으며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 미래교육 설계도 안내와 추진 방향 제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임 교육감은 지난 기간은 새로운 경기 교육의 설계도를 만들고 기초를 닦은 기간이라며 올해 구상하는 내용을 제대로 실행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미래교육의 설계도는 우선 경기도가 경기도 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기교육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 속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이뤄가는 교육의 중심이라며 에듀테크 활용교육의 확대, 지역교육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방안, 학생인권과 교권 문제, 학생 자율급식 방안 등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마무리 인사에서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 미래 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학생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 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KBPS 최율입니다.